모험가는 청년으로 돌아가 흰구름 감시자들에게 라르고의 정체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와 몇 년을 함께 지내온 감시자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에릴리히는 특히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괴는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상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기에 이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환란의 땅에는 결계가 쳐져 있고 라르고도 백해까지 오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을 견디고 간신히 왔다고 했으니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런 요괴는 더 없다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솔리다리스 사태를 일으켰고 어둑섬에서 요괴와 손을 잡았던 무해장막과 클라디스였죠. 일전에 흰구름 감시자 측에 클라디스의 신병을 확보했으나 그는 끝까지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고 모험가가 어둑섬으로 향한 사이 무해장막 신도들이 들이닥쳐 클라디스를 빼돌리기 위해 기습해왔습니다. 계곡의 일반 주민들을 인질 삼았기에 더 이상 쫓을 수는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모습을 감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개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비추듯 청년에는 일주일 넘는 내내 그칠 줄 모르는 비가 이어졌습니다. 무해장막의 흔적을 되짚기 위해 안개고원으로 움직여 신도들을 추격했으나 요기를 머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어떤 단서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들이 덮어두었던 장막이 걷어지고 가려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야 시작이군. 청년은 학자 리키의 계산대로 그리고 루톤이 한순간 느꼈던 대로 벌써 짙은 요기에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을 믿고 의심치 않는 모두의 염원이 꿈결과도 같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죠. 이 상황에서조차 모습을 감춘 제사장 클라디스와 청년을 지키고 관리하는 치안 담당 발내딛는 자들의 로페즈를 입에 올리며 무의 눈에서는 어떤 것도 설명해주지 않았고 어떤 것도 알려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한때 청년을 직접 관리했던 이들이 무의 장막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었다면 청년은 내부에서 썩어가는 중이라던 라르고의 말 또한 틀림이 없었죠. 하지만 무의 눈 모두가 무의 장막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들 중 안개 연구 조직을 맡았던 에단을 비롯한 몇몇의 신도들은 사태에 무지했던 것에 책임을 느끼고 모험가를 도와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무의 눈이 안개신을 모시는 신전 아스라안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으나 무의 장막과 정면으로 맞붙으려 한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지체되어 자칫하면 일을 더 그르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들을 모아 두 팀으로 나뉘어 움직이기로 합니다. 무의 눈 신도들을 설득해서 아스라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틈을 찾아보고 나머지는 이들이 시선을 끄는 사이 모험가와 슈무가 겪었던 바로 그때처럼 안개고원의 신수 요무무를 찾아 이면 경계로 통하는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안개고원의 안개는 더욱 짙어져 요기와 안개에 의해 빚어진 것이 실체와 허상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무무의 상태 역시도 매우 위태로웠고 슈무가 자신을 살피러 다가오자 힘을 쥐어짜내 짙은 안개를 내뱉었습니다. 안개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모여 기억을 비쳤습니다. 그 아이가 백해로 올 거예요. 꼭 지켜줘요. 그 아이를. 모험가보다도 먼저 무의 님토에 도착해 상황을 살피는 이가 있었습니다. 신수와의 조화의 시대를 연 은자이자 이면 경계의 기억 끝에서 모험가의 뚝배기를 두드린 에르곤이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접 보낸 깨어난 숲의 전원자 카밀라였습니다. 에르곤은 요괴와 또 다른 원인에 의해 안개신과 안개의 힘 자체가 무너져 재앙을 맞을 위기에 처하자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밀라는 에르곤이 돕도록 이른 자 모험가를 직접 찾아온 것이었죠. 요무무는 어떻게든 남은 힘이라도 보존해 도움을 주기 위해 모습을 바꿨고 카밀라가 에르곤에게 받은 신수들의 깨끗한 힘이 담긴 고국으로 어느 정도 힘을 회복하고 기운을 내
다시 모험가를 이면경계로 바래다 주었습니다. 이면경계는 이미 파괴되어 있었고 기억을 담고 있던 경계 문진들은 하나같이 무너져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요무무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 태연히 들어와 있는 무해장막 신도들은 신을 영원히 잠들게 하고 힘을 취하겠다며 죽음을 불사하고 모험가를 막아섰죠. 한편 루톤과 브림이 이끌고 있는 쪽은 결국 아스라 안에 진입할 수 있었고 안개신을 위한 의식을 치르는 장소 무의 자리에서 생겨난 경계 문진을 발견합니다. 무의 장막이 무언가 극단적인 것을 저질렀고 안개신의 상태가 아주 불안정하다는 방증이었죠. 이들은 서둘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경계 문진 너머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무지 속에 실수를 반복할 거예요. 그때의 저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계는 무해장막 신도들에 의해 방해를 받았지만 그들이 임시로 만든 경계 문진을 통해 모험가도 한 차례 늦게 아스라 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모두를 저버린 제사장 클라디스와 마주했습니다. 신탁대로 안개신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클라디스는 그 목적을 위해 안개신의 기억의 핵심 공간이자 내면 세계, 반추하는 세계의 조화를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에단의 호통에도, 슈무의 물음에도 클라디스는 입을 열지 않았고 그와 함께하는 이들은 조화를 거스르는 힘으로 모두를 막아세웠죠. 이미 모든 것은 계획대로 되고 있으며 변하는 건 무엇도 없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그들은 안개신의 공간으로 사라졌습니다. 함께했던 신도들을 직접 공격하기까지 하며 장막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레를 중심으로 한 흰구름 감시자가 어떻게든 그들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었지만 서둘러야 했습니다. 안개의 신, 무의 기억의 뿌리, 순환하는 조화를 되새기는 반추하는 세계. 모험가가 만약 배틀메이지라면 이 공간과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태아나의 힘이 반응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험가는 이곳에 잠들어 있는 신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자들을 막고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공간은 생각보다도 더욱 불안정했고 곧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뒤섞여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야, 분명 너에게 이 기억은 남아있을 거란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절대 깨우지 마렴. 나는 깨어나서는 안. 기억, 테라피는 테라. 슈무의 오랜 벗, 별자리 거북 우무가 카밀라의 도움을 받아 거대해져 모두에게 등을 내어준 덕분에 무너지는 공간에서 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무의 장막은 반추하는 세계 속에서 순환하는 오행의 조화를 깨뜨리려 했고 불안정한 다섯 개의 기억의 말뚝을 박아 치우친 하나의 속성식만을 끌어올려 극단적인 불균형을 불러왔습니다. 에르곤의 고국의 힘을 이용해 더 악화되지 않게 붙들어두는 동안 말뚝 역할을 하는 것을 찾아 없애야 했습니다. 카밀라와 함께 깨어난 숲에서 온 신수들이 앞장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불타는 고난의 꿈. 불의 기운을 제외한 어떤 속성도 남지 않았지만 요기와 함께 요괴가 사용하는 마법 역성문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카밀라는 안개신의 기억 속까지 요괴가 침투했을 가능성은 적으니 이 힘을 다루는 배우가 있을 것이며 중천과도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곳의 조화를 망가뜨리는 쐐기는 장막의 술수에 의해 이성을 잃은 타오르는 신수 세미안이었습니다. 본래 오랜 시간을 살아온 청년의 수호신과도 같은 신수였으나 철저히 망가진 절제와 조화의 미덕은 되돌릴 수 없는 분노만을 쫓았습니다. 신수에게는 죽음이란 개념이 없고 깨어난 숲으로 되돌아가게 될 뿐이지만 함께하며 만들어진 모든 기억을 잃게 되기에 세미아니를 특히 아꼈던 에다는 그의 눈을 감겨주며 더없이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고국에 담긴 힘으로 더 강해진 원도와 믿을 수 있는 신도들에게 이곳을 맡기고 서둘러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어둡고도 음울한 오염된 눈의 꿈, 살을 애는 듯한 한기를 서리게 하는 것은 앞서 모험가를 막아섰던 부른의 포르스였습니다. 날 때부터 조화에서 어긋난 채로 불운하게 세상에 던져졌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미의 여신, 그런 신이라도 붙잡아야만 했던 자. 그는 아주 작은 조화의 힘조차 내버린 채 날카롭게 벼린 얼음을 휘둘렀습니다. 모험가가 요원이라면 암살자 놀이를 하는 듯한 그의 절제되지 않은 잔동작은 이게 단가? 나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제 보여주지. 부조화로 나의 힘을. 에또 대대인데. 의문을 죽이고 행동은 간결해라. 짙은 그림자 속에서 쉽게 배어냈습니다. 빌어먹을. 그는 모험가를 당해내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화라는 허울뿐인 규칙을 그 울타리 밖에서 외면당한 존재로서 끝까지 증오하며 깨부술 것을 선언했죠. 그때 반추하는 세계 전체를 울리는 휘몰아치는 안개와 바람의 기운, 무언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었고 모험가는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높은 마천루와 각진 모양의 건물들, 번개의 기운이 감도는 각인된 상처의 꿈, 선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안개신의 기억 속에 있는 장소임은 분명했죠. 모험가는 한 차례 다녀왔던 세계, 마계의 건물 양식과 같은 것을 알아챘고, 모험가가 배틀메이즈라면 마계와 닮아있지만 다른 곳이라며 연관성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안녕, 반가운 손님들. 이곳의 조화를 망가뜨리는 말뚝은 카밀라의 옛 친구, 빛나는 다이앤이었습니다. 함께 깨어난 숲을 관리하는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새로운 곳을 돌아다니고 싶다는 그녀의 호기심은 조화와 순리라는 족쇄에 매여 가로막혔습니다. 그녀는 원래 선계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고작 하나의 신 때문에 만들어진 질서를 부정하고 선계의 기준을 송두리째 뒤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호기심으로는 광기에 가까운 상상력에 닿지 못했습니다. 다이앤이 다루는 구름과 번개 친구들은 마도학자의 눈을 미친 듯이 번뜩이게 했습니다. 멋대로 이미 친구로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는 마도학자에게 그녀는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카밀라는 그녀의 일탈을 만든 것은 중천에서 온 누군가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에다는 중천에서 온 외지인이라면 로페지일 확률이 아주 높다고 했고, 그렇다면 그는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의 눈 그리고 장막에 잠입했다는 뜻이 되겠죠. 다시 한번 휘몰아치는 안개의 힘, 서둘러 움직인 그늘진 새벽의 꿈에서는 무너진 조화의 영향을 받아 그림이 폭주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무의 장막은 그가 나설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어둑섬에서부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그를 조화를 무너뜨릴 말뚝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브림은 에를리히의 호소로 요괴로부터 청년과 마을을 지킬 책임을 되새겼고, 안개의 신수 머랭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의 부조화, 따뜻한 봄날의 꿈. 가장 자신은 믿고 있는 이에게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드러내는 듯한 검게 물든 복장과 거대한 낫. 이곳을 지키는 건 제사장 클라디스였습니다. 모험가는 그를 막아보려 했지만 공간의 생사를 뒤트는 이질적인 힘에 몸이 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휴무의 힘으로 풀려날 수는 있었으나 에르곤의 고국이 담고 있던 조화의 힘이 다했고, 요동치는 공간과 함께 생긴 틈을 타 클라디스는 모두를 쫓아버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은... 지나온 곳에서 바로잡은 조화도 힘을 잃고 붕괴하려는 긴급한 상황, 모험가는 다시 공간을 되짚으며 조화를 바로잡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해진 기억의 공간은 곳곳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안개신과 클라디스의 기억을 비췄습니다. 안개의 신, 무의 신탁. 자신이 깨어나면 선계가 위험해질 테니 자신을 가장 믿었던 존재에게 스스로를 사라지게 해달라는 마지막 말. 부모도 친구도 없이 외롭게 지내왔던 자신에게 유일하게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던 존재를 클라디스는 제 손으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남겨진 말을 곱씹으며 방법을 떠올리기 위해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구름 없는 밤, 선계의 모든 기반이자 에너지원이었던 안개가 갑자기 모두 사라진 대사건. 은자 마이어가 이 사건을 해결한 뒤부터 안개신은 기억을 하고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때 안개신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고 안개신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라면 안개신의 본질이 소통도 기억도 할 수 없는 한없이 무지한 존재였다면 여기까지 닿은 클라디스에게 불현듯 어떤 기억이 스며들었습니다. 덧대어진 인위적인 기억 아래 더 깊은 곳에 새겨진 안개신의 기억. 하지만 이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는 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해의 땅지기가 천해천으로 떠나고 새로운 땅지기가 찾아왔습니다. 땅지기치고는 믿음직스럽지만은 않은 밝고 명랑한 어린 소녀. 안개신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안개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죠. 그녀가 이윽고 어떤 노래를 불러주었을 때 클라디스는 자신이 지켜야만 하는 안개신의 마지막 의지에 대해 떠올렸습니다. 남겨두었으니 그대라면 알아볼 수 있겠죠. 클라디스는 무의 뉘임터에서 안개신과 청년의 안개를 노리고 백해까지 건너온 강력한 요괴와 마주합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를 제압할 수 없었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위기에 처했죠. 하지만 요괴의 목적은 안개의 힘에 요기를 싣고 퍼뜨리는 것. 안개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고 슈무를 그의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지키고자 했던 클라디스는 자세를 낮추고 그에게 협력하겠다고 말하며 그의 행적을 감시하고자 했습니다. 요괴는 그의 신임을 바탕으로 청년에 숨어들어 공작을 꾀하기 위해 스스로를 인간을 따라한 모습으로 바꾸고 흰구름 계곡의 감시자가 이런, 되었습니다. 그럼 적당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접근한 또 다른 인물, 발늘 있는 자들의 로페즈. 그는 요괴와 비슷한 목적을 지녔습니다. 요기를 사용해 안개신의 조화를 무너뜨린다. 안개신과 마이어가 빚어낸 일체의 모든 인위적인 질서를 깨부수는 것. 안개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기에 클라디스의 목적과는 어긋난 일이었지만 이미 요괴와 함께하는 것이 발각된 이상 그의 제안을 거부할 수는 없었죠. 자신의 선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 해보았지만 모든 것은 제 손을 떠났고 물살에 휩쓸리듯 걷잡을 수 없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슈무는 그가 설령 많은 희생을 빚었고 속죄해야 할지언정 되돌릴 수 있다며 그를 멈출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나아갑니다. 무너진 조화 속에서 불임은 더욱 심한 폭주를 일으켰습니다. 모험가는 다시 한번 사이퍼와 비슷한 힘, 그보다도 본질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의 입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버틸 수가 없어. 마이어, 슈무, 기억해야 해요. 당신이 뭘 해야... 고곡의 힘을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브림은 통제할 수 없어졌고 슈무와 무의 눈 신도가 모두 나서 안개의 힘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모험가가 다시 한번 유산의 힘을 내어줬고 브림은 간신히 조화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힘이 소모되었고 그는 정신을 잃고 앉은 채로 기절했습니다. 남은 이들에게 수습을 맡기고 모험가는 다시 클라디스에게 향했습니다. 이미 너무 크게 탈선해버린 그는 슈무의 도움을 받기엔 그녀는 너무 느렸고
개화할 때를 놓친 곳은 바스라질 뿐이라며 이제 와서 모두 소용없는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슈무는 느릴지언정 결국 해냈고 그와 손잡은 이들이 벌인 일들을 천천히 바로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그를 타이르듯이 부드럽게 감싸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얀 바다 위에 하얀 하늘이 있는 곳에 사는 아이야. 이곳은 내가 뉘어가는 곳이란다. 왜 이곳에서 울고 있니? 너무 많은 것을 짊어졌구나. 조금 내려놓으렴. 하얀 안개에 누워 그저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줄도 알아야 한단다. 이 아이도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울고 있어요, 클라디스. 그리고 이미 알고 있어요. 잘못된 방향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선택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슈무를, 아니, 당신을 위하는 사람들을 믿어보세요. 저를 그만 놓아주세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신이 노래를 부르듯 처음 들려준 말, 굳게 뭉쳐두었던 마음은 그 선율을 타고 녹아내렸습니다. 클라디스는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어긋난 걸음을 멈출 수 있었고, 모험가는 모두와 함께 한계에 다다른 공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클라디스는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기억이 저장되는 반추하는 세계는 은자 마이어가 만들어준 인위적인 공간. 안개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공간이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느꼈고, 자신의 기억이 모두 사라져 다시 선계를 위협하게 되기 전에 그녀를 사랑하고 믿는 이들에게 스스로를 죽여달라는 신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개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란 슈무가 안개신의 유물을 사용하는 것. 안개신은 그런 슈무를 기다리고 지켜줄 것을 클라디스에게 부탁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곧이어 안개신을 위협하려는 라르고 그리고 로페즈와 같은 이들이 나타났고, 그는 안개신과 슈무 둘 모두를 지키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의 어리석었던 선택은 결국 이런 극단까지 치닫게 만들었죠. 클라디스는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일의 흑막, 로페즈를 찾아 막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해치는 선택을 하지 말라는 말에 이제야 그는 슈무를, 모두를 다시 믿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군. 다른 기운은 뭐지?
아직 버티는군. 됐군.